오늘은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 보자. 1번. 한 개에 600원인 빵 A개와 한 개에 500원인 음료수 B개를 살때 필요한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알겠니? 여러분이 사실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만약에 빵을 두개 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음료수를 세개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너네가 편의점 가가지고. 그러면은 빵값으로 얼마 냈어? 당연히 600 곱하기 2 이렇게 내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는 빵의 총 가격은 600 곱하기 2가 와야 되는데 A개 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A가 오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음료수는 500 곱하기 3, 뭐 오면 돼? B 이렇게 오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하나의 가격에 대해서 몇 개를 샀다. 그러면 이두 개는 무슨 관계다? 곱하기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한번 더 공부해보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게 끝이에요? 한 켤레에 1,000원인 양말 X 켤레를 사고 5,000원을 내고 나서 거스름돈이야. 자, 1,000원짜리를 X 켤레 샀대. 그러면 당연히 1,000원짜리를 뭐산 거야? X만큼을 산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얼마 냈다고? 5,000원을 냈어. 5,000원을 이렇게 냈어. 그러고 나면 당연히 5,000원에서 물건값을 뭐해야? 빼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이게 거스름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것도 니네가 머릿속에 다 뭐하고 있는 내용이야? 알고 있는 내용을 식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또 학생이 어려워하는 거. 퍼센트. 자, 정가가 3,000원입니다. 원래 3,000원에 파는데 이 앞에 문구점에서 A%를 할인해서 판매를 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우리가 A%라면 잘 감이 안 잡히니까 10%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판매 가격이라는 거는 정가에서 뭐에서 얘들아? 자, 원래 정가에서 이렇게 3,000원에서 할인 가격을 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정가에서 얘들아, 퍼센트라는 거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얼마에 대해서 할인한다 그 얘기니까 그 얼마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 10%라고 했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A니까 뭐 하면 되겠어? 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쌤이 A를 10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계산해 보면 3,000 빼기. 이렇게 약분하면 여러분 10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어? 300이 되겠지? 그러면은 2,700원에 내가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가가 3,000원이야. 3,000원짜리를 이 정도 할인했을 때 나는 얼마에 살수 있냐? 3,000원에서 할인된 가격. 항상 이그 퍼센트라는 거는 뭐가 붙냐? 기준이 붙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에 대해서 100분의 A 퍼센트만큼을 할인한 거를 뭐 한다? 그렇지,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15자리 숫자가 A고 1자리 숫자가 B인 두 자연수.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봐봐. 초등학교 때 53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본 적이 있냐면, 아, 숫자 5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표현해 본적 있어? 없어? 있죠?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1의 자리라 그래. 1의 자리에 뭐가 어떤 숫자가 쓰였어? 3이라는 숫자가 쓰였고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0의 자리라고 하죠. 10의 자리에는 뭐가 쓰인 거니? 5라는 숫자가 쓰인 거야. 알겠니?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두개 한번 구분해 보자. 숫자라는 게 있고 얘들아 수라는 게 있어. 숫자하고 수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 숫자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지구상에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9까지 몇 개밖에 없냐? 10개밖에 없어. 숫자는. 알겠어? 그러면 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53 이렇게 됐잖아. 그치? 즉, 숫자에다가 뭘 곱했냐? 자릿수. 이 자릿수라는 건 뭐냐면,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숫자에다가 자릿수를 곱해가지고
나타낸 게 바로 뭐야? 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53이라는 거는 숫자야, 수야? 수가 되겠지. 왜? 5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에 5에다가는 10의 자리, 3에다가는 1의 자리를 곱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53은 뭐가 되는 거야? 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5하고 3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숫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말 아마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야. 10의 자리 숫자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10의 자리 숫자라는 거는 10의 자리에 사용된 숫자. 즉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니?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에는 항상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10을 곱해줘야 돼. 100의 자리 숫자에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 100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수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짜라라라랑 짠짠짠짠짠쭈. 자, 10의 자리 숫자가 뭐라고 얘들아? A. 그러한 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A에다가 뭘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 되겠다. 그쵸? 1의 자리 숫자는 뭐라고요? B. 그러면은 B에다가는 뭘 곱하면 돼? 1. 사실 1은 우리가 곱하나 안 곱하나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안 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다. 두 자리 자연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아주 잘 알아. 낮의 길이가 X시간이래. 그런 날에 밤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를 더하면 몇 시간이 되죠? 24시간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낮의 길이가 X고 밤의 길이가 뭐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얘들아? 24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네모를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밤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24 전체에서 낮의 길이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14살인 승효가 A년 전의 나이야. 뭐 A라는 거에 대한 2, 3 이런 거 넣어보면 돼. 2년 전의 나이 얼마야? 그러면 지금 나이에서 빼기 뭐 하면 돼? 2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아주 잘합니다. 굿.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이렇게 있대요. 정사각형. 알겠니?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X 이렇게 X라는 얘기야. 그러면 둘레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맞습니까? 당연히 X가 몇 개 있어? 네 개. 답은 뭐가 되겠어? 4X 이렇게 되겠지. 맞죠? 우리가 얘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X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4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우리가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숫자하고 이런 문자하고 곱해지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러한 X를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 생략할 거야. 약속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식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생략하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여기 볼게요. 시속 80km의 속력. 시속 80km라는 게 얘들아 뭔 소리니? 한 시간에 80km를 간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시속 5km다. 그러면 걔는 뭔 소리야? 한 시간에 5km를 간다. 분속 100m다. 그러면 그 뭔 소리야? 1분에 그렇지 100m를 간다. 알겠어? 초속 5m다. 그러면 뭔 소리야? 1초에 5m를 간다. 이런 얘기지. 오, 굿. 아주 좋아, 오늘. 자,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A 시간 동안 이동한 뭘 구하라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명 이렇게 불러. 거속시라고. 뭐라고? 거속시는 뭐의 줄임말이겠어? 거리, 속력, 시간의 줄임말이고, 거속시는 여러분들이 도장 하나 꾹 찍어주면 됩니다. 어떤 도장? 이렇게 생겼어요. 도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거리.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는 속력. 얘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 얘는 여기 거리를 구하라는 거는 얘네 둘이를 모아라 곱하라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거리는 두 개를 곱하라.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약간 분수같이 보이지? 거리를 시간으로 모아라? 나눠라.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거리를 뭘로 나눠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는
거속시 도장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속시, 거속시, 거속시 이렇게 꼭 외워놔야 돼. 거속시 이렇게 외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거를 구하라고 하면 곱해야 되는지 나누어야 되는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 보니까 여기는 거리라는 거는 속력 곱하기 뭐라 그랬니? 시간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속력이 어디 있어? 여기잖아. 80, 그치? 80 곱하기 몇 시간 동안? A시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속 80km로 2시간 동안 갔더니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할머니 집까지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80 곱하기 2시간이니까 2. 그러면 160km가 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농도. 이제 이랑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일단은 퍼센트, 거속시, 농도. 이 세 개가 좀 어려워. 이 세 개가. 하여튼 이거 세 개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픕니다. 2학년 올라가면 더 알아요. 골치 아픈데, 어쨌든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우리는 얘들아, 농도 공식을 먼저 한번 생각해. 농도라는 게 혹시 뭔지, 무슨 말인지 알아볼라. 과학 전에 배웠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물에, 그러니까 용액에, 용액에, 용액, 용질, 용질이란 말 알아? 그러니까 이제 물에 소금이 녹아 있으면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물에 소금이 얼마큼 녹아 있느냐, 그걸 우리는 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가 물을 용매라고 하고 소금을 용질이라는 말을 써. 어쨌든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소금물의 양이야. 그럼 얘들아, 소금물의 양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 소금하고 뭐하고 섞인 거야? 그치, 섞인 거지. 알겠지? 그거 분해 뭐의 양? 소금의 양. 알겠습니까? 예. 예. 자, 물이 80g 있어요. 몇 그램 있다고? 소금이 20g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 소금물 얼마? 물 더하기 소금량. 오케이? 그러니까 소금물 분해 뭐? 소금 곱하기 100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100을 안 해주면 얘는 100분의 뭐가 돼? 20이 돼서 10분의 0.2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소수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원래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서, 100을 곱해주면 당연히 뭔가 바뀌었잖아. 그치? 내가 구하려는 거에 100배가 된 거잖아. 그래서, 아, 100을 곱해주는 대신 이러한 단위를 우리가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퍼센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배울 수도 있겠지만, 천을 곱해줄 때도 있어요, 얘들아.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을 곱해줄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퍼밀이라는 단위도 있어. 당연히 만을 곱해주는 것도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래서 퍼센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 뭔가 구해야 되는 값이 뭐 하니까? 소수로 작게 나오니까 100을 곱해서 뭐 좀 편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라는 거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냐? 100분의 10을 말하는 거야. 100분의 10에다가 100을 곱해주면서 퍼센트를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야. 알아듣겠니? 나중에 공부하시고. 어쨌든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없어지니까는 20%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농도라는 거는 뭐라고 얘들아? 소금물 분의 뭐라고?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금이 x g 녹아 있는 소금물 200g 이라고 했으니까 소금물이잖아. 만약에 여기 물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200에다가 x를 뭐 해야 되겠어? 더 해야 되겠지, 그때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200분의 x 이렇게 쓰고 곱하기 뭐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문자였던 거고요. 자, 26번 바로 나왔다.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이제는 모아 생략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언제 생략할 건지 한번 보세요. 여기 곱셈 기호 엑셀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번수 곱하기 문자 수를 문자 앞에 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문자하고 수를 이렇게 곱했어. 알겠어? 그러면 곱하기를 뭐하고 빼버리고 숫자 다음에 문자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숫자 문자가 이렇게 있네. 곱하기 빼버리고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EXO 이거는 뭐냐면 아 E 곱하기 X라는 뜻이야 라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알아야 되겠지. 자, 2번 지영이. 2번 문자 곱하기 문자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쓴다. 그렇지. 여기 이렇게 Y 곱하기 X 곱하기 Z는 얼마냐 이렇게 한다고 알겠지? 근데 얘를 문자끼리 곱할 때는 곱하기 기호 뭐 한다고 얘들아? 생략하고 어떻게 쓴다? 알파벳 순서대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만 쓰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보통이니까 저렇게 순서대로 안 써도 돼요. 어? 보통 할 거. 3번. 같은 문자이고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X 곱하기 X 곱하기 X다 이렇게 알겠지? 어, 우리가 뭐 거듭제곱은 앞에서 숫자로 배웠었죠? 어. X의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4번. 4번 괄호가 있는 집과 수의 곱 수를 괄호 앞에 씁니다. 이렇게 X 더하기 Y 얘다 더하기는 생략하는 거 아니야. 뭐만 생략한다고? 곱하기만 생략하는 거 알겠지? 자, 선생님이 지난시 이런 거 얘기했니 얘들아? 곱하기로 무언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했어? 19라고 해서 안 했어. 그치? 더하기는 19야 19 아니야? 19 아니야. 이렇게가 19야. 그래서 19끼리는 뭐 하는 거야? 19끼리는 옷도 편하게 입고 그렇게 있잖아.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옷 이렇게 차려입지만 19끼리는 집에 가면 니네 편하게 막 잠옷도 입고 똑같잖아. 똑같아. 편하게 하는 거야. 그냥. 없애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더하기는 없애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기로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돼 있을 때 곱하기는 뭐 한다 얘들아? 생략. 아, 생략한다. 근데 약속은 있어요. 뭔 약속이 있냐?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얘는 문자를 어디다가 쓴다? 아니 숫자를 어디다가 쓴다?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라고. 아시겠죠? 나눗셈 기호 생략 똑같습니다.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꼴로 나타낸다. 이거는 당연히 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치? 나누기 뒤는 당연히 뭘로 바뀌어 얘들아? 역수로 바뀌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x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야. 나눗셈을 역수의 곱으로 바꾼 다음에 곱셈 기호 생략한다. x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지. 됐죠? 자, 얘는 뭐 간단해요. 그 선생님이 빨리빨리 좀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16번하고 대표적인 활성만 풀게.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거는 문자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숫자잖아, 그치? 자, x 없어고 숫자가 어디로 온다? 앞으로 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 가로하시고 6x 더하기 5y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답 이런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는 x. 자, 나누기는 무조건 뭘로 바꿔준다?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로 바꿔주니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니? 네. 그러면 얘는 1분의 x하고 똑같은 거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는 분모끼리 곱하면은 2y분의 분자끼리 곱하면 x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x 이렇게가 답이 된다.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박. 알겠어요? 네. 자. 얘는 몇 개가 맞는 거야? 다음 쪽 어쩌 문제입니다. 2번까지 하면 안 되나요? 어? 가야 돼요. 문제까지니까 이렇게 한번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일단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선생님 이것만 한번 좀 해줄게요. 여기 봐봐. 29번 봐봐. 29번 잘 봐. 한 문제의 3점인 문제 X 문제와 한 문제의 4점짜리인 문제 3점짜리 문제 X개와 4점짜리 문제 Y개를 맞췄을 때 점수의 총합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모아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3x 더하기
4y 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점은 안 써도 큰 상관 없는데 일단은 단위를 쓰는 습관을 좀 들여주는 게 좋아요. 네. A계의 5,000원인 4가 한 개의 가격. A계 5,000원이야. A계 5,000원. 근데 한 개의 가격이 얼마네요? 어떻게 풀면 돼요? 좀 어렵나요? 그렇지. 5,000 나누기 A가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들아, 10개 5,000원이야. 10개 5,000원인데 한 개 얼마야? 10개 5,000원인데 한 개 얼마냐고. 500원이지. 500원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구했어요? 나눴지. 5,000을 10으로 나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데 이걸 10으로 쓰라니까는, 어? 약간 이래지는 거야. 10개 5,000원인데 한 개 얼마니? 그러면 당연히 5,000원을 10으로 나눠야 되겠지. 한 개 500원인데 10개 얼마니? 그러면 그때는 곱해야 되는 거고. 전체가 이만큼이야? 이게 수가 이만큼이야? 그럴 때 한 개는 얼마야? 그러면 나눈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5,000 나누기 A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5,000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A분의 뭐가 되겠어? 5,0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직사각형의 둘레구화라고 했어. 둘레구화라는 거는 가세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도 A고 여기도 뭐가 되는 거니? B. A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B가 몇 개 있어? 그러면은 2a 더하기 2b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맞니? 근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이렇게 2가 똑같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는 2로 묶어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 다음, 자, 여기 잘 봐봐. 이거 선생님이 니네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는데, 근데 니네가 좀 제대로 잘 하라고 선생님이 다 영상에 뭐냐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 봐봐. 삼각형 뭘 구하라고 얘들아? 넓이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맞아요? 네. 밑변 얼마? x 곱하기 높이 얼마야? 어? 문자들이니까 이런 거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2분의 1 x h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알아듣겠니? 어, 이게 답이야.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얘도 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x 곱하기 x인 거 아니까 x의 뭐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 평행삼면. 평행삼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 알죠? 평행삼면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알죠? 어, a 곱하기 b, a, b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전거를 타고 10km 거리를 시속 x km로 달렸을 때 걸리는 시간. 어떤 도장 꺼내자? 거속시 도장을 꺼내자. 자, 이렇게 거속시 도장 꺼내면 거속시 뭐 구하래? 시간 구하래. 그치? 그럼 자, 시간은 거리를 10km를 10을 뭘로? 속력으로 x로. 이게 우리가 찾는 답. 이거 표현 좀 간단하지? 자, 여기 3시간 동안 이만큼 달렸을 때 속력이 얼마냐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하자? 거리를 y를 뭘로? 시간으로, 3으로.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얘기 되겠지. 됐습니까? 네. 3번. 속력 이만큼으로 이만큼 동안 움직이는 뭘 구하라고?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30 곱하기 시간 뭐? z.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아니죠? 곱하기 뭐 한다? 생략한다. 그러니까 30z. 이게 답이다. 소금물에 뭐라고 얘들아? 농도. 자, 농도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 뭐 분해? 소금물. 뭐 분해? 소금물. 됐니 안 됐니? 소금 얼마? 5 곱하기 뭐 한다고? 100. 당연히 얘는 분자권인 거 알고 있죠? 5 곱하기 100 하니까는 뭐가 되겠어? 500.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잘 봐. 39번. 얘들아, 이 소금 농도 문제에서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농도 공식이 있고, 무슨 공식이 있어? 농도 공식은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도는 소금 물의 뭐 분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뭐니?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의 양 공식이 있어. 뭐가 있다고? 소금의 양 공식은 100분의 뭐 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야. 이게 공식이야. 농도하고 소금물의 양을 곱한 거를 100으로 뭐 한다고? 나눈다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이거 이제 이항 해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는데, 어쨌든, 잘 좀 풉시다. 알겠어? 소금의 양. 됐지?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이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이렇게 좀 외우면 돼. 100분의 농물, 이렇게 좀 앞글자 따가지고, 농물, 이렇게. 의미 없어요? 자, 갑시다. 그럼 100분의 뭐라고 얘들아? 100분의 농 얼마야? x 곱하기 물 얼마? 이렇게 일 때는 어떻게 쓰자 그랬어? 300이 앞에 오고 숫자가 앞에 오고 문자가 뒤에 오고 곱하기 생략하고 그러니까 100분의 300x인데 오 약분 된다 이거 100하고 300하고 답이 뭐가 되겠어? 3x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자, 읽어보자. 대입. 뭐라고요? 대입.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를 뭐 하는 거 얘들아? 바꿔 넣는 거. 그거를 대입이라고 한대. 네. 예를 들면, 여기 봐봐. A가 5일 때. A가 5일 때 2A가 얼마냐? 그런 얘기. 알겠어? 네. 그러면 2A라는 건 얘들아, 원래 2 곱하기 뭐야? A잖아. 그치? 근데 A가 얼마라고 그랬어? 5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A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오. 답이 얼마죠? 10. 이게 바로 대입이고 이 결과물을 식의 값이라고 그래. 뭐의 값? 식. 예를 들어 식이라고 그래. 식 알겠지? 식의 값, 식의 결과. 식의 값 아니에요. 식의 값. 식의 값은 외우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자의 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곱셈 기호를 어떻게 한다? 다시 써서 뭘 써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의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뭐를 사용하자? 괄호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자. 1번 A가 4일 때 뭐일 때? 4. 2A 빼기 1이 얼마냐? 이런 얘기 알겠지? 그러면 2A 빼기 1은 2 곱하기 A 빼기 1이잖아. 맞지?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A에다가 뭘 대입한다고? 4를 대입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2 곱하기 4 빼기 1 해가지고 8 빼기 1 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자 봐봐. A가 4니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4를 집어넣어. 그럼 얘네 곱하기인 거 알아볼라? 알아요. 그러면 8 빼기 1이니까 답이 얼마다? 7.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됐죠? 우와. A가 마이너스 2야 얼마라고?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괄호를 써라 그 얘기야. 반드시 뭘 써라고 얘들아? 괄호. 알겠지? 네. 그러면 얘네 곱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빨리빨리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잘 돼야 이제 문자 사용했을 때도 뭐 할 수 있어?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네. 자, 분모를 분모인 문자에 누구를 대입할 때? 분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이걸 쓴다는 얘기인데 잘 봐봐. 그치. A가 얼마니? 5분의 1. 근데 A가 지금 여기지? 네. 그럼 여기 얘가 들어와야 되지? 네. 그 뭔가 되게 뭐해? 복잡해져. 뭐 한다고? 복잡해요. 잘 들어. 그래서 A분의 4라는 거는 4 곱하기 A분의 1이란 얘기. 알겠어? 네. 알겠어? A분의 4는 4 곱하기 A분의 1이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a분의 1은 a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역수라고 배웠니? 네. a분의 1은 a에 뭐라고? 역수. 앞에 역수 배웠어. 제대로 안 하면 수학은 계속 이제 망가지는 거야. 앞에서 배운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 다음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고. 알겠니? 네. 그러니까 a가 5분의 1이야. 그럼 a분의 1은 얼마니? 5분의 1의 역수가 되겠지? 네. 그럼 얼마야? 1분의 5니까 뭐가 되겠어? 5가 되겠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얘는 4 곱하기 A분의 1이 얼마라고? 5.
5.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 이렇게 되는 거야. 오. 다시 한번 잘 들어. 분수에, 분모에, 어디에? 분모에 누가 들어간다고? 분수가 들어간다. 분수가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5분의 이렇게 복잡해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 분자에다가 뭐에다가? 분자에다가 뭘 곱해준다? 역수를 곱해준다. 그럼 5분의 1의 역수는 여러분이 뭐인 거 알아? 5라는 거 알잖아. 됐어요? 만약에 A가 3분의 2일 때 A분의 5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알겠지? 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서 하냐? 분자에다가 뭐에다가? 분자에다가 이거에 뭘 곱한다고? 역수. 역수 얼마야? 그치, 2분의 3. 그래서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15. 이렇게 계산한다, 그 얘기야. 네. 알아듣겠나요? 네. 오케이. 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있고요. 자, 이제 여기 한번 해봅시다. X에다 뭐 대입한다고 얘들아? 3. 3, 6, 18에서 7 빼니까 1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자, 3 대입하면 11 빼기 6이니까 뭐가 되겠어? 5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x에 3 대입하면은 얘는 뭐가 돼? 9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약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4 얼마가 됩니까? 12. 12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x에 3이잖아, 그치? 네. 분모인데 분수가 아닐 때는 그냥 들어오면 돼. 분수일 때만 역수 들어온다고, 알겠어? 네. 그러면 얘는 3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약분하니까 뭐가 되니? 4 빼기 6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거 빨리빨리 계산하라고 지금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고. 힘들어도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야 익숙해지고 계산이 빨라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수학을 하는데 뭐가 안 생겨? 문제가 안 생겨. 알겠니? 네. 자, x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에 2분의 1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분자에다가 뭐에다가? 분자에다가 이거에 뭘 곱해주라고? 역수 곱해주라고. 역수 곱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알겠어? 네. 자, 이렇게는 그냥 마이너스 4에다 여기다가 뭐 들어와? 2분의 1 곱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여기는 역수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6 곱하기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지? 네. 그럼 얘는 얼마야?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12. 얼마? 10. 이렇게 된다고. 됐지? 네. 자, x제곱이야. x가 2분의 1이면 x제곱은 뭐가 되겠어? 일단 4분의 1이 되겠지. 분수를 제곱하는 거는 분모 제곱하고 분자 제곱하고니까. 알겠니? 네. x제곱이 뭐라고요? 4분의 1. 알겠어?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x제곱분의 1. 즉, 이거에 뭐가 오면 돼? 역수가 오면 된다고. 알겠지? 3 곱하기 4에서 얼마가 답이 됩니까? 12가 답이 된다. 자, 다음 술 구하시오. A에다가는 1 집어넣고 B에다가는 마이너스 뭐 집어넣으라고? 3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여기 앞동네는 뭐가 되죠? 2. 뒷동네는 뭐가 되지? 15 아니에요. 마이너스 15.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3.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마이너스 X가, X가 마이너스 5인데 제곱하라 그랬지? 그럼 X 제곱부터 해. 제곱하면 얼마니?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알고 있죠? 네. 마이너스가 두 개인 거니까, 그치? 25. 그러면 얘는 25 더하기 y는 그냥 그대로 오면 되니까 20 뭐가 돼? 9. 이렇게 되겠네. 자,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여기에 2분의 1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네. 맞죠? 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은 마마하니까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하면 2, 2, 4 얼마? 8. 답은 얼마? 앞에서 훈련이 잘 된 중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야. 앞에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수학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왜?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해도 다 뭐 하니까?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아까 했던 거 꼭 잘하고 선생님이 답지 줄 테니까. 자, 54번. A. A는 마이너스 8분의 뭐야? 3.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어? A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뭐냐면 잘 봐봐. A 곱하기 B분의 뭐야? 1이야. 그러니까 A는 그대로 오면 돼. A는 마이너스 8분의 뭐?
그대로 오면 되고 비는 뭐가 오면 돼? 역수가 오면 되지?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이해 되겠습니까?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 풀 마니까는 마이너스 8분의 뭐가 돼? 15. 그러면은 8분의 쌤 이름 다 분자거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8. 그럼 8분의 마이너스 1로더리니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끝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